안녕하십니까.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. 자, 오늘은 강아지들한테서 드물지 않게 보이는, 특히 조그만 애들한테서 흔하게 보이는 부정교합이라는 것과 그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한 발치에 관한 케이스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정교합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위에 치아와 아래 치아가 이렇게 예쁘게 만나는 게 아니고 뭔가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나가지고, 이렇게 뭐 씹는, 저작 기능이라고 그러죠. 씹는데 뭐 방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손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. 주로 이제 작은 애들한테서 가끔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.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볼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. 아직 그렇게 나이도 안 많고 애기고 하다 보니까 뭐 이빨도 깨끗하고 뭐 치아도 예쁘게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합을 본다고 그러죠. 이렇게 아래 턱과 위에 턱에 이빨을 갖다가 마취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치아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하나 둘 해보면은 치아가 이쪽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래쪽 송곳니가 위에쪽 송곳니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이 환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 송곳니가 원래는 이제 여기에 와야 됩니다. 정상적인 위치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앞으로 와 있죠. 너무 앞으로 와 있어서 상악에 있는 위에 턱에 있는 세 번째 앞니 앞으로 나와 있는 너무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물론 언더컷이라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위에 이빨이 아래 이빨보다 뒤쪽으로 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래 이빨이 위에 이빨보다 앞쪽으로 와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래 이빨이 위에 이빨보다 앞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, 어떤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단지 이제 얘한테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치아가 이 치아와 심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이 송곳니에 손상을 받든지 아니면 위에 손상을 받게 되고 그뭐꼭 손상을 받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씹을 때 많이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 이 송곳니가 덜 났는데도 불구하고 받치면은 앞으로 계속 이 치아가 자라남에 따라서 그 손상은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교정을 통해서 발치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위치로 이 치아를 뒤로 이제 당겨내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. 그렇지만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번 마취를 해서 환충한테 주는 부담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빨을 적절한 이빨을 발치를 함으로써 가장 간편하게 심플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충 같은 경우는 이 치아를 빼는 쪽에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치아를 이렇게 발치를 했죠. 발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발치 후에 봉합까지 마친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교합이 바뀌는지를 보시도록 하시죠. 자, 이 상태에서는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마취를 깨우면서 이렇게 입을 닫아보면은 아래 턱에 있는 송곳니가 위쪽에 전혀 부딪힘 없이 자연스럽게 닫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턱의 이빨들도 어느 정도 뒤쪽으로 약간 가 있는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발치를 하기 전에는 여기에 치아가 있어서 이 아래쪽 송곳니하고 위에 쪽에 있는 앞니가 부딪혔죠. 부딪혔는데 이제는 이 이빨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 이빨들도 뒤로 들어가고 얘도 부담 없이 위에까지 쭉 올라가고 앞으로 계속 얘가 자라나오는데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